잘 나온 것 같아요. 맨 마지막에 이제 도겸이가 팔을 걷고 나오는 이제 후렴구 마지막 후렴구에 마지막에 멋있더라고요. 아 이게 더워가지고 이게 길어서 그냥 걸으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자연스러운 게 멋있었어. 멋있다 하더라고. 무대에서는 더 멋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뭐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너무 충분히 멋있기 때문에 완성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다쳐갈게. 열렸어요. 열렸어요. 다쳤어요. 오 다쳤어. 뭐 다친 거야? 뭐가 다친 거야? 루틴이 뭐야? 뭐야? 수환했어. 18개 다쳐갈게. 열렸어? 열렸어. 열렸어요. 열렸어요. 열렸어. 버튼 없었는데. 18개 다쳐갈게. 열렸어. 다쳤어? 열렸어요. 열렸어요. 자, 자기가 정답을 알면 긴가민가가 아니라 아 바로 알게 될 거예요. 다쳤어요. 다쳤. 이제 그냥 쉽게 알려주세요. 18개 다쳐갈게. 다쳤어요. 다쳤죠. 다쳤죠. 다친 거 아니에요? 이것도 다쳤어요. 그럼 살려? 해. 열렸다. 와 이거 살려. 눈치 없을 것 같아. 웬만한 사람 눈치 있으면 맞아. 그러니까 계속 좀 하다 보면 눈치 있으면 맞죠. 나 못 맞췄어. 근데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진짜. 어제 개인 레슨 받고 나서 저는 처음 그 단체 안무 맞추는 날 그래서 사실 많이 기대했죠. 이제 다시 13명 승원이 돌아오고 13명 안무 하는데 그래서 이번 무대 우리 캐럿분들 많이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번 안무는 저희가 또 뮤지컬스러운 안무가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홈런도 좀 성숙되고 조금 더 세련된 그런 뮤지컬 느낌으로 또 만들어봤고 약간 좀 축제 같은 퍼레이드 느낌을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마지막 후렴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레트로 느낌과 좀 클래식한 느낌이 나게끔 좀 준비를 해봤고 연습할 때도 그래서 막 저희가 기존에 추던 퍼프랑 이런 것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그것보다 중점을 좀 세련되고 좀 수트를 입었을 때 좀 더 젠틀하게 나올 법한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. 간격이 멀어졌다. 이거 몇 수 보세요? 저? 나 원래 2.5에서 2로 땡겨요. 2로 땡기지. 근데 2.5 쓸게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17, 9 이렇게 하면 안 돼?
잠깐만 체크할게요. 여기 너무 뒤로 갔다. 얘들아, 수석 이후로 좀만 더 나와. 왼쪽 사람들 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. 우리 약간 이런 느낌을 볼게요. 그러면서 왼쪽 사람 중간 친 애들 그쪽으로 줘야 돼. 이 그걸 주제로 맞춰야 돼. 차라리 나랑 투쟁의 기준이 될 테니까. 오케이. 거기 가고 네 네, 오늘 멤버들이랑 오랜만에 업무 연습을 같이 했는데요. 힘드네요. 사실 완벽히 다 나은 상태는 아닌데 뮤비 아까 컷 보는데 안무를 못 춘 것 때문에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1절이랑 후반부까지는 다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연습도 오늘 맞추는 연습을 했고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안무로 돌아왔는데요. 잠시 쉬어가자는 의미의 스페셜 앨범 소미콜론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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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